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.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.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시간에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. 자,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10종목 가운데 내가 관심이 있다. 내가 이거 매수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얻어가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매주 월요일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대결입니다. 자,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.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두 분이 또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. 자, 10가지 종목 거두절미하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자,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픽 5가지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성훈 과장의 픽 5가지 종목은요. 현대 이지웰, 태경케미칼, 세어베스틸, SM, 한국가스공사고요. 하창원 본부장의 픽 5가지입니다. 대창, 인터파크, 유리크, 알로이스, 알루코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? 자, 이렇게 10가지 종목 준비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 가운데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종목들, 매수가도 알고 싶고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,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확인해볼까요? 예, 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 이지웰. 네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좋습니다. 재밌는 기업이죠. 이제 복지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. 우선 작년 3월에 현대백화점 그룹사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이제 이지웰에서 현대 이지웰로 사명을 좀 바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무슨 뭐 복지 뭐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간단합니다. 뭐 복지 포인트나 여러 가지 또 온라인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한마디로 이제 복지 포인트 규모로 봤을 때도 지금 업계에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수주 규모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매년 천억 원 내외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후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지부에 관련된 금액이 지출이 될수록 이 현대 이지웰로 들어오는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회사를 다니고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 볼 수 있겠는데 이 복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사회에서의 복지에 대한 혜택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현대 이지웰에 대한 어떤 복지 플랫폼에 대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안정적인 이 복지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전과 함께 이 현대 이지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9억, 170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좋습니다. 이성훈 과장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이지웰이었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복지 포인트, 복지몰에서 이렇게 구입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거는 점점 늘어날 거다. 그러면 현대 이지웰도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자,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? 네, 대창입니다. 대창이요? 좋습니다. 네, 최근에 이제 또 글로벌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. 일단은 뭐 이제 칠레랑 페루 광산을 좀 잘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뭐 칠레 광산과 페루 쪽에 대해서 이제 공급 차질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일단은 광산에 이제 세금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그런 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이번에 페루에서는 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이제 공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 1, 2 이제 생산 광산들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공급적인 차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뭐 잘 아시겠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산업에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됩니다. 게다가 특히나 이제 친환경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.
그런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하게 됐을 때 당연히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사실 이제 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좀 차트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 상승을 했었던 부분에서도 1차적인 대세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좀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부터는 좀 이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는 흐름들이 두 번 연달아 좀 나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똑같이 2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거래량 없이 좀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금요일에 한번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리 가격에 대한 전방적인 상승이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비슷한 흐름으로 본다면 한번 전고점 시세 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대창 첫 번째 이 구리 가격과 관련된 연관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창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저희가 이렇게 종목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종목과 관련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목표가, 매수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 #3772번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자세하게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. 네, 두 번째 종목은 태경 케미칼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, 좋습니다. 이 태경 케미칼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시장 점유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드라이 아이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태경 케미칼은 이 탄산가스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업 부분의 비중이 30%이면서 이 두 부분의 어떤 매출액과 수급과 공급의 그런 마진 부분이 태경 케미칼의 재무제표로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분기도 본다고 하더라도 34억, 작년에 80% 이상의 그런 그 영업이익의 증가를 좀 보여주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그 제품으로 인한 사업 구조에 대한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온라인 새벽 뭐 택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실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쿠팡, 뭐 여러 가지 마켓컬리 그리고 또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스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뭐 탄산가스가 사업 부분에서 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탄산가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공급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. 네. 이 탄산가스 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사업 구조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태경 케미칼 이성훈 과장의 두 번째 종목 픽이었는데 지난주에도 태경 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댓글에 여름이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많이 먹을 거고 베스킨라빈스 많이 가면 당연히 드라이 아이스 많이 쓸 것이다 뭐 이러면서 좋다라는 의견들 주셨는데 뭐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돼서 태경 케미칼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. 자, 다음 또 종목 확인해 볼까?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이죠? 네, 인터파크입니다. 인터파크요? 네, 이제 인터파크가 이제 백신에 대한 뭐 대표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, 최근에 이제 뭐 야구장이라든지 공연 이런 관람객에 대한 이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티켓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이제 극장이라든지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한번 시세를 줬었는데, 그와 좀 유사한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시즌이 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당연히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트래블 버블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점점 백신에 대한 접종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앞으로 7월 달에 됐을 때 뭐 노마스크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. 뭐 단체 관광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야구장이나 공연 같은 경우도 안 보신 지 굉장히 좀 오래되셨을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재개가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좀 이제 이런 매출에 대한 비중들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까지 좋습니다. 자, 인터파크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. 최근에 인터파크의 흐름도 주가 흐름도 계속 좀 상승 중이니까 한번 올라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자,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 거예요.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뭐죠? 네, 세아베스트. 세아베스트요. 예,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역시 뭐 특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이 철강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이 개화될수록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늘어나지만 가격도 인상까지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도 분기로 봤을 때 흑자 전환하면서 2분기 실적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봤을 때 생산이나 판매량 뭐 작년까지 어려움이 붙었던 상황에서 지금 정상 수준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잘만 하면 2천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2천억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되는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가격, 특수강에 대한 상승 부분은 뭐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부분도 괜찮지만은 이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대로 특수강 가격으로 전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리스크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부분은 어떤 마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앞에 전방산업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그냥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지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특성한 어떤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아베스트 뭐 철강 업종도 그렇지만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중간재 입장으로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세아베스트까지 이성훈 과장의 세 번째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저희가 뭐 매일매일 뭐 이 시간쯤 되면은 중국 홍콩 시장 개장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뭐 사실 단오절 연휴입니다. 중국 쪽이 그래서 중국과 홍콩 시장은 오늘 개장하지 않는다. 이런 영향은 좀 덜 받고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. 라는 것을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중국과 홍콩 시장은 오늘 단오절 연휴로 개장은 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?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. 네, 유니크입니다. 유니크요? 네, 사실 이제 최근에 또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.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수소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기차는 사실 이제 뭐 이제 충전소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조금 이제 친환경차 중에서는 좀 선발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 이제 충전소 관련된 뭐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지원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또 최근에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연합을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소 조금은 이제 천천히 움직이던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도 좀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협력을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관련된 좀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수소차 역시도 이제 앞으로 생산에 대한 그런 비중들이 늘어난다라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소 제어 모듈을 좀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유명하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무튼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시기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유니크까지 함께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.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수소 관련 종목들 중에 유니크를 하창원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. 자,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볼까.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. 뭐죠? 네, SM. SM이요? 네,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우선 SM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1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이제 엔터 업종 안에서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정확하고 좀 투명하게 그 괜찮게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한다면 다른 엔터 업종 대비해서 1분기에 그 SM 소속 가수들의
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네. 뭐 그런 점에서 이 K-POP 어떤 글로 확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엔터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그 SM이 그 앞을 좀 치고 나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. 우선 뭐 음원이나 음반 같은 경우에 어떤 팬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실적 부분이 나와줌에 따라서 이 엔터 업종의 이제 본업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티스트 중에 NCT라는 기업이 있는 그룹이 있는데 이 NCT라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팬덤 부분 같은 경우에 보이 그룹 중에서는 뭐 BTS 그리고 엑소 이렇게 NCT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앞을 선두로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좀 정규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 200만 장이 돌파하면서 이 부분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앨범 판매량과 음반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1분기 실적도 긍정적이고 여기에 네. 아시겠지만 자회사에 대한 부분의 턴어라운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SM 엔터주 중에서도 SM을 한번 좀 살펴보자. 일단은 신뢰할 수 있는 실적 이런 것들 도 기대가 되고 여기에다가 NCT라는 또 아이돌 그룹이 앞으로에도 지금도 뭐 저 인기가 있지만 앞으로에 더 SM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SM 확인해 봤고요. 그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춘대방 님께서 유튜브에 또 댓글로 와니머니 전문가님 파이팅이라고 해 주시면서 늘 춘대방 님은 우리 하차원 본부장을 응원해 주십니다. 자, 다음 종목도 바로 소개를 해 주실까요, 그러면? 네, 알로이스라는 알로이스요? 네. 오늘 같은 경우 또 LG 헬로비전이 사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네, 원래는 그러니까요.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좀 시세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일단은 뭐 대표적인 디즈니 플러스 수혜 주의입니다. 그래서 이제 OTT라든지 이런 콘텐츠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금요일장에서도 조금 급등이 나왔었는데 10%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도 이제 LG 헬로비전이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되면서 같이 좀 시세가 나왔거든요. 근데 지금 LG 헬로비전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17.5% 정도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로라도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만약에 이제 이런 방송을 보시고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면 바로바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셋톱박스를 좀 이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OTT에 대한 경쟁이 나타나게 됐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 이제 OTT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경쟁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선택형 OTT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제 셋톱박스에서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이제 적자 쪽이 좀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. 이러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베이스도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정치 테마랑도 조금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하창원 본부장 네 번째 종목은 알로이스입니다. OTT 관련 종목들 중에 또 LG 헬로비전이 지난 금요일과 오늘 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것과 또 엮여 있을 수 있는 알로이스를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종목도 가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.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한국가스공사. 한국가스공사. 한번 대형주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좋습니다. 우선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기업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최근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어떤 민간 기업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가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이 적자나 적자에 대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예상을 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걸 떠나서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해외 자원 사업 그리고 이 수소 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이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을 향후에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
특히 이제 해외 자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아니라 그 전 정부부터 항상 그 관심을 가져왔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최근에 유가 상승과 함께 해외 자원 쪽에서의 정부가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.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유가와 같이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을 한국가스공사의 실적과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OPEC에서 감산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승과 함께 한국가스공사의 이 해외 사업 쪽에서의 추진 부분도 긍정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한국가스공사까지 이서훈 과장의 마지막 종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정말 열 번째 종목이죠. 이 하창원 본부장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알루코입니다. 알루코요? 네, 일단은 뭐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또 최근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조금 강한 상승들이 나왔습니다. 일단 원자재 관련된 아까는 대창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전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제 대규모 수주가 연달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네.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, 뭐 수소 자동차, 친환경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팩 하우징 부품이나 이제 풍력 발전 관련된 이제 새로운 신사업을 좀 조금 추진을 하기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풍력 쪽도 사실 굉장히 앞으로 전도 유망하죠. 지금 뭐 4, 5년 사이에 뭐 시장 규모가 뭐 4배, 5배 이렇게 좀 커진다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쪽은 뭐 당연히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쪽에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와 관련된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뭐 2,153억 원 규모가 좀 수주가 나온 게 있고 나왔습니다. 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알루미늄 관련해서 알루코까지 마지막으로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저희가 이렇게 또 스피드 종목 된 10가지 종목을 오늘 또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자, 시청자분들이 또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께 유니크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 텐데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. 춘대방님이 유니크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요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지금 이제 유니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선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. 이제 1년 선까지 좀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.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좀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5일선에서 지금 이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,200원 선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뭐 전고점 라인 부근이 만 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라인 같은 경우 8,200원까지 매수 밴드를 했을 때 7,8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춘대방님이 질문 주신 유니크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이서훈 과장,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는데요.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